안녕하세요. 이번 가을 강좌 주제는 무엇이든지 물어라 합니다. 누구든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16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갖고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난 다음에 처자식 버려두고 그 사람은 도망을 갔고 저는 남매를 데리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었는데 그 아들한테 이때까지 고생을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서울에 돈이 들어오면 투자를 하지 말고 대구에 집을 사주면은 남들 보기도 좋고 엄마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집 나가는 아버지 이때까지 고생하고 사시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시도록끔 해갖고 엄마가 마지막 인생은 임종할 때까지 눈은 감겨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했더니 그 이번 이제 토요일날 와서 하룻밤 자면서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도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인생 즐기시고 아버님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 여자랑 살 수 있도록끔 해드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는데 그 저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고 그 16년이란 세월을 고생을 엄청 하고 살았는 거 생각하면 남편이 밉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미운정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없고 그냥 안쓰럽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 마음을 따르자니 한 사람 밖에서 고생을 하고 살 것이고 제 마음대로 하려니 자식들한테 그냥 또 가정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좀 해야 좀 산뜻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좀 길을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네.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자 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집 나간 남편 집으로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집 나간 남편 집으로 데려오면 1년도 못 살아가지고 또 헤어져야 돼. 그게 더 가슴 아파. 그러니까 집 나간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내 생각도 버리고 또 집 사달라고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 지가 알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받아주고 안 들어오면 놔두고 그래서 죽었다 소리 들리면 장례나 치러주고 놔두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이 엄마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노후에 편안히 이제 사십시오 하면 언니 알았다 이러고 아들이 그냥 집을 안 사주면 나한테 돈 안 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세요. 지금 열심히 살았기는 살았지만은 남편에 대한 미움 없이 열심히 살았으면 공덕이 아주 클 텐데 내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은 공덕을 그 남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 까먹어버리고 공덕도 별로 없어요. 본인은 많이 사놓은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비상시에 쓸 비자금을 좀 모아놓은 것까지 생각하지만은 지금 비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지금 어떤 사건이 터지면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은혜에 감사하도록 마음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부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거는 내 뜻대로 돼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욕심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그렇게 깊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비상시에 진짜 서먹을 그런 기도를 하려면 지금 기본 입장이 남편을 데리고 오느니 마느니 불쌍하니 돌봐줘야 되니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은 이런 생각 해놓고 또 같이 살면 또 어떤 생각 하느냐. 아이고 인간을 내가 데려왔나. 마 내버려 둘걸. 길거리에서 죽든지 말든지. 어? 그래서 내가 찾아서 내려와서 살면서 갈등이 생기면 지금 15년보다 훨씬 더 원망도 더 커지고 괴로움도 더 커져. 이런 인간을 내가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썼나. 그건 남편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을 동정한 내 자신까지 어때요? 초라해 보이고 미워지고 아들 며느리 보는데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참회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부도 낼 때 나 괴롭히려고 부도 냈어요. 사업하다 보니 부도가 났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 하다 부도 났죠. 그래 내 고생시키려고 도망을 갔어요. 일단 가면 안 가려고 도망갔어요. 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도 예. 모릅니다. 아, 어쨌든 본인이 도망간 게 날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자기 일단 안 잡혀가려고 그랬어요. 안 잡혀가려고 그랬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자기 딴은 잘한다고 한 일.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을 한 거는 아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났고 자기 딴에는 한다고 도망을 간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서약을 하느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겠다.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밥벌이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 아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그럼 부도 안 나고 돈 잘 벌어주면 끝까지 살고 부도 나면 인간 차버리고 어려울 때 나를 보살펴주면 고마운데 지 살라고 도망을 가면 나쁜 놈이고 이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가슴 아프지만 본인이 더 답답할 거고 가족 놔놓고 도망다니면 도망다니는 사람 마음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겠지. 그런데 내가 내 살기 바쁘고 내 힘들어서 그런 남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전화 오면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애들 잘 키우고 돌볼 테니까 당신 몸이나 성하게 지내세요. 솔직하게 말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감옥가 있는 것보다는 도망다니는 게 안 나아요. 감옥가 있는 게 더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 가고 도망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줬으면 또 파출을 하든 뭘 하든 어렵게 번 돈을 도망다니는 사람 몰래 좀 갖다 와서 도망 비용도 좀 대주고 또 아무리 남자가 40대 아직 건강한 남자가 아무리 돈이 없어가 도망을 다녀도 집에는 못 가고 아내하고 떨어져서 1년, 2년, 3년 사는데 어떤 여자가 있으면 하룻밤 잘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또 누가 보살펴주면 같이 살까 안 살까? 살겠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를 버리고 도망다니면서 나는 이거 생각하는데 지는 모든 빚은 다 나한테 넘겨놓고 도망다니면서 요 인간이 곧 주지에 또 여자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그냥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떠나가 내 아들이 이리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되는 인생이에요. 잘했다가 아니라 이해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한때 사업한다고 벌어서 도와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잘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어려운 고비를 내가 잘 넘겼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가장 내 살기 바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그 인간은 팽개치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이제 이래 살만해지면 이제 문제예요. 살만해지면 이제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돌아와 봐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과거에 헤어질 때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 생각한 것처럼 또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보면 데리고 들어오는 이 결정을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만들지 마라 더 이상. 그냥 놔놓고 어떻게 해라. 과거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남편한테 내가 미워했던 거를 원망했던 거를 하나하나 그 사람 편에서 돌아보면서 아이고 여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세요. 그 참회를 딱 해서 내 마음속에 남편이 어떤 행동을 봐도 아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참회가 되면 그때 만날 인연이 되면 저절로 제 발로 찾아오든지 만날 인연이 되면 저절로 아들이 아빠 모셔오자고 얘기를 하든지 내가 말 안 해도 아들이 나서서 수선을 하든지 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든지 이렇게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좋은 일 생겨라, 뭐 생겨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참회 기도를 하세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참회 기도하라고? 제 스스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라.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남편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해라. 그냥 뭐만 해라고? 참회 기도만 하라. 아무 지금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머리도 굴리지 말고. 그래서 인연을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그래야 공덕이 된다. 그래야 그 인간이 죽었다 해도 장례 치러줄 마음이 생기고 그 인간이 와도 받아들 마음이 생기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못된 행동 해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보고 왜 엄마는 그런 결정을 했나 이런 원망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을 해가 갈등이 돌아와가 갈등이 생기면 아들로부터 또 원망을 들어야 돼요. 또 이런 한탄을 아들한테 하지도 못해요. 왜? 내가 주장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어리석게 살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감옥을 내가 만들 필요는 없다. 그 인연에 맡기고 뭐만 해라? 참회기도. 네, 참회기도 해라. 나이가 몇이라고요? 60이라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놓고 참회기도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꾸 자초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지 말고 있는 거를 없애야지 자꾸 없는 거를 만들지 말 것.